3월 14일은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이나 꽃 등의 선물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화이트데이이다.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일본의 제과회사와 사탕과자 조합에서 매출 상승과 재고 판매를 위해 상술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밸런타인데이에 받은 초콜릿의 답례로 사탕을 선물하기도 하는 날이다. 1593년 행주대첩이 일어났다. 조선 선조 때인 1593년에 행주산성에서 권율이 이끄는 조선군과 백성들이 함께 일본군 3만여 명을 무찌른 싸움이다. 행주대첩에서 여자들이 긴 치마를 짧게 잘라 돌을 담아 나른 데서 행주대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알려져 있다. 1883년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카를 마르크스가 사망했다. 프로이센 왕국 출신의 철학자, 공산주의를 정립한 인물이다. 1881년 아내 예니가 죽자 카타르염에 걸려 기관지염과 흉막염으로 발달해 발병한 지 향년 63세로 생을 마감했다. 1954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스위스 월드컵 예선에서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을 격파했다. 당시 장비도 제대로 없던 한국 선수들은 축구화에 고춧가루를 넣고 열이 나게 해서 뛰었다. 한국 선수들은 예선 1차전에서 일본을 5대1로 누르며 도쿄대첩을 승리로 장식했다. 일본 땅에 최초로 태극기가 공식적으로 휘날리며 최초로 월드컵에 진출한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1706년 바로크 시대 독일의 작곡가 요한 파헬벨이 사망했다. 요한 파헬벨은 오르가니스트이며 남독일 오르한 악파의 유행을 이끈 오르간 교사였다. 방대한 작품들을 작곡하며 코랄 프렐리드와 푸가의 발전에 기여했다. 바로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로 인정받았으나 1706년에 향년 52세로 사망했다. 파헬벨의 카노는 작곡된 지 225년 만인 1919년에 학자 구스타프 베크만에 의해 악보가 출판되었다. 1980년 영화 보통 사람들에 삽입되면서 비로소 대중에 알려지게 되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페놀 원액 저장 탱크에서 베이클라이트 생산 라인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파열되어 페놀 30톤과 1.3톤이 유출되었다. 유출된 페놀은 낙동강을 거쳐 대구광역시의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유입되었다. 이 사건으로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 7명과 두산전자 관계자 6명 등 13명이 구속됐다. 또한 관계 공무원 11명이 징계 조치되었으며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이 사임하고 허남훈 환경처 장관 등이 경질됐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다. 1991년에 결성되어 1992년 방송 데뷔한 대한민국의 3인조 음악그룹이다.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힙합 댄스 그룹을 내세우며 한국 가요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1990년대 최고의 문화 아이콘이자 K-POP의 진정한 시작을 알린 그룹이다. 2018년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타계했다. 호킹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이자 물리학 대중 강연자이며 우주론과 양자중력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21세부터 루게릭병을 투병하면서 일반 상대론적 특이점 정리를 증명했고 블랙홀이 열복사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표 저서로는 시간의 역사, 위대한 설계 등이 있고 2014년에는 스티븐 호킹의 전기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2018년 한국의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가 데뷔했다. 포레스텔라는 포레스트와 별을 의미하는 스텔라를 합쳐 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음악을 하고자 하는 각오를 담은 이름이다. 강영호, 조민규, 배두훈 3명의 테너와 1명의 베이스, 고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우림은 피겨 여왕 김연아의 남편이기도 하다. 2020년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신인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데뷔했다. 어린 시절부터 전국 노래자랑 등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방송된 미스터트롯 예선전 때 진또배기를 감칠맛 나게 불러 큰 인기를 얻었다. 예선전 최단시간 노을 하트와 더불어 5주차 모바일 인기투표 1위, 결승전 마스터 점수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2021년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의 역주행으로 인기가요 첫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3월 7일 발매된 미니 4집 롤린의 타이틀곡으로 장르는 트로피컬 하우스 EDM이다. 2021년 역주행하며 국내 주요 음원 차트와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해 팀 해체 직전까지 갔던 브레이브걸스를 기사회생시켰다.